사망여우님 고소당했다고. 업체들 저격하는 이 진짜 어떻게 보면 참 그 공익적인 목적 모든 유튜버들은 다 돈 벌면 돈 벌려고 하는 게 맞긴 해. 연예인들 제외하고 애초에 그냥 제 일의 직업 자체로 성공하신 분들 제외하고는 근데 이분은 진짜 뭔가 공익적인 목적이라고 생각을 해. 레카 중에서도 가장 1티어 레카라고 생각을 해. 차원이 다른 레카. 정말 그 사기꾼을 싫어하는 거지. 네, 이제 고소를 당했다 그러네. 어떻게 찾아낸 거야? 최근 저는 시청자로부터 여러 메일을 받았습니다. 메일은 모두 하나같이 한 업체로부터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하셨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제 영상에 나온 업체에게 댓글을 남겼다가 고소를 당하셨다는 건데요. 고소를 진행한 업체는 제가 여러 번 다뤘던 호세온이라는 육각수 샤워기 업체입니다. 이 업... 잠깐만. 이거 우리 카페에서 글 올려가지고 저 지워달라고 우리 카페에도 저기 저 왔었는데 데깨코트님 지금 활동 잘 안 하시잖아. 가만히 있어봐. 아 여러분 말 조심해, 말 조심해 여러분들. 말 조심해야 돼. 아니 가끔씩 저 뭔가 업체 저런 그 과대 광고 이런 그 과대성 짙은 그런 그 광고 글 저격하는 내용의 커뮤글을 갖다 퍼온 거야. 직접 제작하 직접 쓴 글은 아니고 저런 식으로 이제 오는 글들이 은근히 많아. 많은데 이제 가끔씩 나도 쪽지를 받거든. 안녕하세요 코트님, 저희는 무슨 뭐 땡땡 업체인데요, 이번에 그 잘못 알려진 그 자료 좀 게시를 좀 삭제해 주시면 안 될까요? 제가 카페 운영하고 있긴 하지만 이거 뭐 신고 들어온다고 제가 지워버리면은 기분 나빠할 수도 있으니까 당사자랑 이렇게 합의하세요 라고 난 이렇게 보통 보낸단 말이야. 근데 포세이온 이 육각수 샤워기 업체 여기 결국은 뭔가 좀 고소를 해버려갖고 이제 그 사망여우님도 고소당하고 여기에 대해서 안 좋게 이제 뭔가 글 걷다 퍼다 나른 사람들, 댓글 쓴 사람들 싹 다 고소했나 보네, 포세이온에서. 육각수 샤워기 업체입니다. 이 업체는 제가 이미 여러 번 다뤘기 때문에 이 업체가 어떤 사기를 쳐왔는지 아마 많은 분이 알고 계실 텐데. 아이, 빠꾸가 없으시네. 대표적인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포세이온은 샤워기를 판매하는 업체입니다. 이 샤워기는 그냥 보통 샤워기가 아니라 일반 물을 육각수, 자와이온수로 바꿔주는 샤워기라고 하는데요. 포세이온은 이 자와이온수로 지방을 분해하고 기름을 제거할 수 있다고 해왔습니다. 그러면서 그 증거라며 이렇게 고추기름을 부은 접시를 닦는 시연을 해왔는데요. 세제를 쓰지 않으면 차가운 물만으로는 고추기름을 닦을 수 없지만 포세이온 샤워기로는 세제 없이 차가운 물만으로도 고추기름을 뽀득뽀득 닦을 수 있다고 해왔습니다. 사고를 하실 때 세제라든지 화학제품 사용하면 최선을 다해 친환경 샤워기. 이 시연은 포세이온이 전시회나 라이브 쇼핑에서 꼭 진행하는 시연이었습니다. 이 시연이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부분이 크기 때문에 이렇게 영상만 봐도 많은 분이 이 부분을 얼마나 신기해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고의로 사람들을 오해하게끔 하여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는 것, 즉 사기입니다. 사실 자기 재질 접시에 묻은 고추기름은 원래 일반 수전의 찬물로도 뽀득뽀득 닦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기름의 특성은 차가운 물만으로는 닦을 수 없다고 알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분이 속았던 건데요. 포세이온은 이 점을 이용해 사기를 쳐왔던 겁니다. 게다가 이렇게 포세이온 샤워기로 나온 물에 고추기름을 떨어뜨리면 기름이 분해되는 것 같은 광고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 또한 일반 수전에 나온 물과 차이가 없었다는 것도 시연을 통해 보여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분해되는 듯한 이 영상은 조작한 영상이라는 겁니다. 저는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여러 영상을 만들었고 그리고 결국 제가 처음 문제 제기한 이후 몇 년이 지난 최근에 와서야 기름을 제거한다고 광고해온 것이 잘못된 것임을 시인하고 사과했습니다. 그런데 뭐가 억울해서 사람들을 고소하고 있는 걸까요? 사기친 건 맞지만 사기업체라고 불리는 게 화가 나는 걸까요? 그냥 화풀이하는 걸까요? 사실 지금까지 직접적으로 말씀드리지 않았지만 저에게도 경찰로부터 메일이 왔었습니다. 물론 저는 포세이온 뿐만 아니라 제가 다뤘던 여러 업체들에게 고소를 당한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이 부분을 직접적으로 말씀드리지 않았던 건 제가 익명으로 활동하는 게 떳떳하지는 못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 익명성은 기업들과 또는 사기꾼들과의 싸움에서 저 개인이 가질 수 있는 최소한의 방어수단이라고 생각하고 유튜브를 시작했지만 그 어떤 이유에서든지 떳떳하지는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 익명의 힘을 빌어 결코 부끄러운 영상은 만들지 않았지만 제 영상을 보고 댓글을 달았다가 고소를 당하신 분들께 죄송한 마음이 있습니다. 물론 포세이온이 사기를 친 것은 명백한 사실이기 때문에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고소를 당했다는 것과 경찰 조사를 받는다는 것 그 자체가 두렵고 스트레스를 받는... 야 진짜 이럴 때는 그 저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라는 게 참 악법 같다. 그지? 근데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은 있긴 있어야 돼. 우리나라 같이 좁은 땅덩어리에서 과거에 뭐 예를 들어서 뭐 불륜을 했었다, 뭐가 있었다. 근데 죄값 다 치르고 뭔가 개인의 사정이 다 있고 그런 건데 그런 거 갖다가 이제 여기저기 떠벌리고 다니는 그런 인간이 있으면은 어딜 가서라도 행복하게 살 수가 없어, 우리나라에서. 그래서 약간 비밀 유지를 해줘야 되는 그런 경향에서 본다면은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라는 법이 때로는 악법이 되겠지만 때로는 필요한 법이 되기도 해. 일이기 때문에 만약 포세이온에게 고소를 당한 분들 다르게 볼 그런 메일을 주셨으면 거지. 좋겠습니다. 같은 곳 같은 내용으로 고소를 당했다면 혼자보다 같이 대응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꼭 메일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포세이온은 여러 사람을 고소하는 것과 더불어 최근 유튜브에 포세이온 팩트TV라는 채널을 만들고 제 영상이 거짓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영상의 내용들은 포세이온이 해명이랍시고 말했던 아무튼 뭐 저 잘 대처했으면 좋겠다. 고소를 당했을 뿐이지 뭐 혐의가 입증된 것은 아니니까. 명예훼손에 대해서 사실적시 명예훼손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은 네가 예를 들어서 고등학교 때 실수를 해갖고 사고를 쳐갖고 뭐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여자친구랑 동거를 하다가 여자친구 뭐 낙태 수술을 했어. 그게 아픔이잖아. 개개인 간의 어떤 아픔이잖아. 근데 그런 사실이 있어. 근데 그게 사실이야. 팩트야. 근데 그걸 갖다가 계속 떠벌리고 다니면서 그 여자의 인생을 망쳐. 그럼 그거는 그래서 그 여자가 너무 괴로워. 어떻게 할 거야? 그 사실 적시로 계속 떠드는 인간을 법적으로 처분하는 게 맞을까? 아니면 팩트니까. 팩트인데 뭔 잘못이야? 난 팩트를 얘기한 죄밖에 없는데? 죽거나 말거나? 팩트잖아!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후자처럼 생각하는 사람은 사회성이 아주 떨어진다고 난 생각을 해. 그지? 자기한테 아무런 이득이 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 망치기 위해서 계속 떠들고 다니는 거야. 그래서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도 분명히 있어. 채팅창에 좀 무서운 사람 한 명 있다. 팩트인데 뭘 중간에 새어나가지 않게 본인이 조심했어야지. 귀엽다 귀여워. 우리나라같이 폐쇄적인 나라에서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필요가 없겠냐? 겁나 필요한 법이야 그거.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도덕적으로 낙인 찍기 좋아하는 이런 국민들이 서로 간에 목을 조르고 있는 이런 나라에서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없어져야 될 법이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다른 나라를 꼭 본받을 필요도 없고 다른 나라가
지구상 최고의 패권국인 미국은 그런 법이 없다. 미국을 따라야 된다. 다른 나라의 그 법이 모범 답안이 돼야 될 필요도 없어. 우리나라는 우리나라만의 특수성이라는 게 분명히 있는 거야. 어, 나는 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 뭔 말인지 알지? 예. 그러니까 이게 누구한테 적용되면은 되게 악법 같고 누구한테 적용되면은 어, 좀 생각해 볼 법하네. 그러니까 여러 다방면으로 봐야 된다고. 사실 적시 명예훼손이라는 거는 어. 그러니까 너무 정보 과열화된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굳이 그런 개개인의 사사로운 어떤 사연까지 알아야 될까? 알고 살아야 될까? 사회생활을 하려면은 사람이 능력적으로만 평가받으면 얼마나 좋겠어, 이 사회가. 근데 그렇지 않잖아. 어. 무슨 말인지 알지? 아니, 나는 사실 적시 명예훼손이고 지랄이고 없지. 나는 뭐 다 까발려져갖고 난 이렇게 살고 있는 걸. 어. 근데 이제 개개인의 아주 일반인들을 말하는 거야. 일상의 소중함이 너무나도 중요한 일반인들을 갖다 얘기를 하는 거야, 나는. 일반인들에게 사실 적시 명예훼손이라는 법이 사라지고 나면은 어떤 세상이 올까? 어, 아마 무지하게 죽어나갈걸? 안 그래도 우리나라 국민이 많이 지금, 어? 없는데, 어? 굉장히 난 필요한 법이라고 생각을 해. 나도 예전에는 사실 적시 명예훼손? 아니, 팩트에 기반해갖고 내가, 어? 이 사람이 이런 잘못이 과거에 있었다고 얘기하는 것밖에 안, 뭐, 얘기하는 게 뭐가 잘못이야? 단순하게 나도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 근데 진짜 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많은 사례들을 내가 찾아봤어. 찾아보니까 와, 이게 진짜 어, 무섭더라. 직장 옮겨 다닐 때마다 계속 그걸 갖다가 이제 하는 거야. 제 명예 못 살지. 나라를 떠야지. 어. 살면서 서물없는 사람 나는 없다고 봐. 아무튼 예, 좀 뭐 너무 이제 사실적시 명예훼손이라는 얘기가 나와가지고 잠깐 뭐 좀 저 어, 스몰 토크를 좀 해봤습니다. 한국에만 있는 법이라 그래서 그걸 꼭 미개하게 이렇게 해석할 필요가 없어, 여러분. 그러면 그게 진짜 폐쇄적이고 갇힌 사람인 거야. 왜 우리나라에밖에 없는 이 법이 왜 있는 거야? 그건 말이 안 돼. 나라마다 특수성이 다 있잖아. 어, 뭐 자꾸 뭐 다른 나라 가서 좀 긁어와 갖고 뭐 어? 좋은 예시가 있고 나쁜 예시가 있고 한 건데. 그치? 어, 좀 다방면으로 봐야 될 필요성이 있어. 단순하게 너무 팩트만 쫓을 필요는 없다고 봐, 나는. 어, 넘어가도록 하고요. 어. 낙태 이력 안 들키고 싶다는 불란이요. 병원에서 개인정보 보호. 그래, 이런 걸로도 필요해. 이런 걸로도 필요하다고. 사실 적시 명예훼손이라는 게. 어. 아니, 근데 나는 낙태에 대해서도 우리가 자꾸 이런 얘기 하는데, 아니, 책임질 자신이 없으면 애초에 그냥 피임을 하면 되는 거였겠지만, 어? 애가 들어섰어. 근데 내가 애를 못 키울 것 같아. 그럼 하루빨리 그 애를 위해서라도 애를 지우는 게 맞아. 그게 지금, 어? 합법화 되어 있고, 그지? 어, 그리고 뭐, 사람이 어떻게 미래를 다
점지하고 예측하고 현명한 판단을 항상 옳게 옳은 판단만 탁탁탁탁 무슨 게임하듯이 그렇게 해서 어 가겠어. 인생은 그렇지가 않잖아. 어 막 뭐 낙태한 그거 갖다가도 너무 낙인 찍고 그럴 필요가 없다고 봐 나는. 어 물론 개개인의 어떤 그 좀 뭐 취향이겠지만 뭐 낙태한 사람을 좋아하는 거는 뭐 그냥 그 사람을 봐야지 뭐 낙태한 이력이 있다 그래가지고 이제 뭐 낙인 찍듯이 막 그렇게 하는 거는 좀 아니라고 본다 나도. 어 그치 요즘같이 애 낳기 싫은 세상에서는 낙태를 하는 게 오히려 현명한 거지. 어 이게 뭔가 너무 커뮤로 뭔가 이런 그 남녀 관계를 자꾸 배우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아주 극단적이고 그렇게 얘기를 해. 근데 사실상 우리 실상 현실에서 마주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이런 사람들이 많이 없지. 어, 이게 커뮤에 조금 절여지면은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 어. 우리 전대 나갈까요, 여러분들? 예, 거의 끝났는데. 임창정 아저씨 완전히 갔네. 최대 7,300억 규모의 주가 조작을 했다 그러는데. 안 그래도 임창정 아저씨가 우후죽순처럼 막 펼친 그 사업 때문에 그 뭐 얼마 전에 미용실 뭐 연기 학원 뭐 난리도 아니더만. 노래 저작권 그냥 안 팔고 뭔가 자기 그 고정 팬덤들도 있고 그런데 꾸준히 그냥 좀 그렇게 살았으면 좋았을 텐데, 어, 너무 큰 욕심을 부린 것 같아. 어, 어떡하냐. 저작권료도 못 받아, 이제. 그, 다 팔아버렸잖아, 판권을. 어. 애들도 많지만. 뭐, 연예인 걱정은, 어, 할 필요가 없지. 사랑 없는 이게 사랑이 식은 건가요? 와이프랑 소개팅으로 만났고 솔직히 조건 맞아 결혼했어. 적당히 얼굴 괜찮고. 꺼져. AI 목소리 나오는 AI 목소리 나오는 쇼츠는 이제 진짜 안 보는 게 맞아. 어 재밌게 살릴 수 있는 글들도 내가 지금 다 넘기고 있다고? 귀찮아서. 재밌게 살릴 수 있는 글이 뭔데? 푸틴 3차 대전 언급? 푸틴이 3차 대전 언급하는 거는 그냥 개지랄. 어 김정은이 개지랄 하는 거야. 김정은의 개지랄이 푸틴 버전인 거야 그냥. 어 3차 대전 같은 소리 하고 자빠졌네. 뒤질라고 말 같지 않은 소리고. 어 쓸데없는 정보를 나는 배제시키는 거야 진짜로. 27만 명이 투표한 리즈 실저 원빈 차은우 요거 재밌게 살릴 수 있을까 이거를. 나는 차은우라고 봐. 왜냐면 일단 피지컬이 좀 달라. 피지컬이 일단 키가 180이 넘어. 원빈은 180이 안 넘어. 어깨도 더 넓고 차은우가 그리고 앞으로 보여줄 포텐이 훨씬 더 차은우가 더 있다고 봐. 원빈의 리즈 시절이라고 하면은 다들 아저씨 때를 떠올리겠지만 차은우가 아저씨 나이 원빈 아저씨 찍을 때 그 나이까지 앞으로 할 연기 활동들 수많은 활동들을 본다면 차은우가 맞다고 봐 나는. 어 원빈이 지금도 차은우 이긴다고 얘기하는 거는 좀 너무 요즘 그
사람들의 어떤 성향을 반영을 안 하는 것 같은데. 요즘 원빈이 누군지 모르는 애들도 있어. 여러분들, 원빈 물론 대단했지 대단했는데 모르겠다 하는 차은우가 더 뛰어나다고 생각한다. 이거 11년 전 11년도인데 다른 연예인이랑 비교 한번 해봐라. 원빈이랑 차은우랑. 근데 난 이 주제가 왜 재미가 없냐? 별로 좀. 어? 아, 잘생긴 거 맞아. 누가 잘생기지 않았대? 잘생긴 거 맞아. 항상 고민. 어. 맞는데 지금 시대에서 바라는 그런 미남형이랑은 약간의 거리가 좀 있어. 지금은 차은우야. 차은우의 시대야. 어, 아니 원빈 다 대단하지. 왜 저런 영상이 있어? 요 자리 요 요게 유명하지. 실제 포스. 그 원빈이랑 비교하는 거는 조금 나는 무리가 있다고 본다. 이제 와서는 글쎄 초창기면은 몰라도 이제는 차은우 입지가 그 앞으로의 포텐이 이미 원빈을 넘을 거라는 그렇게 너무 보여 나는. 운동까지 열심히 해서 앞으로 더 넘사됨. 그니까. 그리고 솔직하게 말해서 활동량으로 봐야지. 활동량으로. 어. 등 봐. 표구하기 어려웠는데 일본 분들도 굉장히 관심들 중에 막 이거 봐라. 많이 있더라고요. 아, 제가 아마 국내 연예인 중에 그 표구하기 어려웠는데 일본 분들도 굉장히 관심들 중에 많이 있더라고요. 아, 제가 아마 국내 연예인 중에 그냥 원빈이 근본이라 더 쳐주고 싶은 거야. 아, 그지. 근본력은 원빈이 더 있어. 어, 차은우가 근본이 없다는 건 아닌데. 우리가 이제 미나 그 약간 좀 그 학습화된 어떤 그 원빈에 대한 데이터가 있잖아. 우리가 아저씨 때부터 아이 훨씬 그 전부터 해갖고 원빈 초창기 데뷔 때랑 뭐 이런 것들 막 마치 막 정우성 비트 때 그 한 그 움짤 같은 거 막 보면서 우리가 학습화된 어떤 미남에 대한 전형적인 그 대표 주자가 원빈이었잖아. 근데 이제 사실은 이제 그런 근본력 어 어떻게 보면 이제 나한테 새겨진 내가 가지고 있는 그건데 고차가 된 건데 사실은 지금은 차은우야. 여러분 요즘 원빈 모르는 사람도 되게 많아. 어 내일 모레 40인 사람이 내가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 보면은 아주 진짜 중립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야. 어 차은우지 여러분들. 차은우야. 시대가 차은우라고 하고 있어. 어 차은우가 맞아.
최악의 이별, 환승 이별, 잠수 이별. 아, 둘 다 안 당해봐서 모르겠다. 근데 진짜 잠수 이별이라는 게 존재하나? 환승 이별은 그렇다고 쳐. 어? 잠수 이별이 진짜 지리는 것 같아. 잠수 이별 어떻게 잠수하지? 어? 잠수 이별 자체가 뭔가 성립이 안 될 것 같아. 아니, 집 위치도 알고 뭐 다 알고 할 텐데, 주변 지인들도 다 알고 그럴 텐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어? 환승이별은 솔직한 말로 내가 많이 해봐가지고 잘 알거든. 환승이별은 진짜 하면 안 되는 짓이야. 응. 환승이별 내가 좀 많이 해봤어. 유경험자야, 솔직히. 아니, 가만히 있어도 막 여자들이 엄청 달라들고 막 그냥 여자들이 엄청 관심 표현하고 그럴 때가 나도 있었어. 안 믿기겠지만. 불과 한 10년 전 정도에는 그럴 때가 있었어, 나도. 진짜로. 구라가 아니라. 내까짓게. 안 믿기지. 근데 그럴 때가 있었다니까, 진짜로. 10년 전에. 가만히 있어도 그냥 막 계속 와. 어떻게든지 뭐 방법이 없어. 그걸 다 마다할 수가 없는 거야. 세상에 이쁜 여자는 너무 많고 어리고 이쁜 여자는 너무 많은데 이걸 한 명만 만나기 너무 힘든 거야. 그래가지고 환승이별을 해본 적이 있었지. 예, 환승이별을 해본 적이 있다니까. 근데 하면 안 될 짓이지. 하면 안 될 짓인데. 근데 나는 이제 그런, 근데 환승이별이 아니라고 스스로 이제 솔직히 자기 세뇌를 하는 거지. 헤어지고 나서 한 일주일 뒤에 사람 만나는 것도, 그것도 나는 환승이별이라고 생각해. 솔직히 맞잖아. 헤어지고 나서 어느 정도의 어떤 그 무슨 시간이라 그러죠, 여러분들? 그런 시간이 필요해. 유휴 시간이라 그래야 되나? 암묵적, 뭘 자수 그래? 헤어진 게 무슨 뭐 죄야? 공백기가, 약간 그 공백기가 필요해. 약간의 그 공백기를 스스로 좀 둬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바로 에너지가 넘치게 계속 사귀고 그런 짓을 하는 사람들이 있지. 근데 이건 사회적으로 뭐 정해주는 그런 기간이라는 게 없잖아. 우리가 뭐 가르쳐주는 것도 아니고 학교에서. 고등학교 이상, 헤어지고 나서 한 달 뒤에 사귀기 가능. 20살 이상, 20대 중반, 30대 중반, 헤어지고 나서 3개월은 공백기간 있어야 됨. 사귄 지 1년 이상, 한 달 이상 있어야 돼. 뭐 이런 식으로 이게 말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이제 뭔가 용납이 되는 그런 거라면은 뭐 한 달 정도인 것 같아, 나는. 한 달. 근데 진짜 장기간 동안 연애하고 8년 정도 연애하고 공백기가 한 달이다? 뭐 그것도 나름대로 이해가 가. 그럴 수 있다고 봐. 너무 한 명이랑만 오래 사귀면 그 사람한테 약간 좀 종속되는 느낌 있거든. 귀속되는 느낌. 그래서 좀 연애는 적절하게 좀 많이 해보고 적절한 어떤 그런 그 기간으로도 좀 사귀어봐야 된다.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한 4년 사귀었어요, 저도. 저도 4년 사귀어본 적 있습니다. 군대 기다려준 여자친구. 오래 사귀었지. 이거 조금 골 때리던데. 우리 이것까지만 봅시다. 유명 가수의 매니저였던 친구가 있어. 그러니까 전직 연예인 매니저. 근데
그 연직 연예인 매니저의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가 배우가 되기를 바래. 어, 배우가 되고 싶어해. 근데 옆에서 갑자기 바람을 넣어. 야, 너 내가 연예계 그 매니저 생활하면서 짬밥이 좀 있잖아. 어, 너 하정우 만들 수 있어. 너 제2 하정우가 되자. 유명한 배우로 만들어줄게. 내가 기획사 사장은 아니지만 기획사 사장보다도 오히려 더 뭔가 너를 만들어줄 수 있을 거야. 내가 어, 보고 듣고 배운 게 있잖아. 난 경험한 게 있잖아. 내 경험과 그 데이터를 바탕으로 너를 한번 만들어볼게. 내가 세 가지 미션을 줄게. 이거를 해보자. 그래서 담력 훈련을 시켜. 곤지암 정신병원에 데려가갖고 거기서 제2의 하정우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를 해. 그리고 하룻밤을 자라고. 아니야, 이거 연애, 야, 뭔 개소리야. 연기력을 키우든가 해야지. 이거 무슨 뭐, 토속신앙 무슨 미신이야, 뭐야. 아니야. 거기 유명한 명소야. 어? 너 배우들이 하루아침에 그렇게 만들어진 게 어, 맞다고 생각하니? 아니야. 다 이런 데 가가지고 담력 훈련을 했기 때문이야. 그래? 했어. 야, 너 새로운 공포를 이겨야 연예계에서 이 힘든 생활도 견뎌낼 수 있어. 아, 진짜로 나 따라와봐. 뭐야, 여기 번지점프대잖아. 너 이거 못하면은 액션 연기 절대 못해. 너 촬영 현장, 그 현장을 네가 잘 몰라서 그런데 현장에서는 액션 연기 할 때 어? 물어봐, 배우한테. 저기 가서 뛴 적 있냐고 없냐고. 그래서 여기서 주는 그 수료증 있잖아. 그거 인증해야 돼. 약간 이런 식으로 이제 친구 구슬리는 거야. 어. 그래가지고 안 그래도 고소공포증 있던 친구한테 성인용 기저귀까지 알아보기까지. 그래서 그것도 하고 하나 더. 개성파 배우가 되려면은 이미지를 싹 다 바꿔야 돼. 어? 마르고 잘생기고 이런 애들은 절대 잘 될 수 없어. 캐릭터 배우로 나가야 된다고 해서 살을 찌우고, 진짜 주인공이야. 이 썰의 주인공. 머리 빡빡 밀고 얼굴에 점 찍고 임팩트 있게 뭔가 딱 튀어야 된다 그래가지고 미키마우스 문신을 시켰대. 전 세계적인 캐릭터로 기운을 받아야 돼. 야, 전 세계 이 패권국인 미국이나 이런 서구권에서 동양인 연기자 잘 돼봐야 어디까지 잘 될 수 있겠니? 어? 네가 제2의 오징어 게임 같은데 나가가지고 뭐 이정재? 지금 봐봐, 스타워즈 같은데 나가가지고 그냥 감초 역할밖에 안 된다고. 아무리 나라에 우리나라 잘 돼봤자 의미 없어. 그래서 그런 글로벌한 동양인 배우가 되려면은 어디까지 가야 될까? 뭘로 인식을 심어줘야 될까? 맞아, 바로 미키마우스 문신이야. 너 팔에 미키마우스 문신 새겨, 알았지? 너 알고 기고하는 이병헌이나 이정재나 어? 그쪽 가가지고 제대로 빛을 못 받았어. 너는 할 수 있어. 미키마우스 문신 새겨. 진짜 새긴 거야. 뭐에 씌인 것 마냥. 담력 훈련, 번지점프, 살찌우기, 점찍기, 미키마우스, 문신, 개명, 택시 운전, 정육, 엽기적인 생각들을 다 시켜. 그래서 나중에 뭔가 이게 이상한 거야. 야, 나 네 말대로 했는데 왜 나 그대로인데? 너 대체 나한테 왜 그랬니? 네가 포르쉐 끌고 다니는 모습이 존나 꼴보기 싫더라고. 너 그냥 골탕 먹으러 장난 좀 친 거야. 와, 소름 돋지 않냐? 아, 이게 이제 인간의 열등감이, 질투, 열등감, 이게 진짜 무서운 것 같아. 무서운 감정. 살면서 배제해야 되는 정말 쓰레기 같은 감정.
자전거 동호회 적당히들 합시다. 아, 50 끝내야 되는데. 이러면 잘하니 소리 듣는 거야. 이러면 진짜 잘하니 소리 듣는 거지. 오토바이도 이 짓은 못해. 왜냐면은 바로 신고 때리니까. 딸배헌터 영향 때문에 못해 저렇게. 뭐 미친 거 아니야 진짜? 어. 나는 더 이상 못 보겠어요, 여러분들. 여기까지 한번 보자. 휴방을 좀 너무 좀 이제 한 3일 정도 하다 보니까 자료가 너무 쌓였는데 나 이제 그만 보고 싶다. 오케이. 오시오 여기까지. 너무 길게 했어. 너무 길게 했어.